감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수어를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꽃밭에서라는 노래 가사가 엄청 좋아서 이게 예쁜 동작으로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꽃, 봉오리, 꽃 이게 너무 쉽고 그다음에 앉아서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고운 빛이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서 외우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이 수어를 할줄 안다면 아, 모든 세상이 대화가 통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작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아이고 완벽하지 않아서 너무 좀 송구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우리 비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배움의 자세, 우리 500호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정과 사랑을 담은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을 가셨는데 이게 더 떨려. 너무 떨려. 손질 때. 언니도 마지막 엔딩곡을 불러요? 내가 이렇게 쓰고 우리를 박정수 씨가 여기 써. 지금 정수 쌤이 이쪽에 쓰시고.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내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가사 프롬프터 있어요? 있어요. 약간. 내가 이따가 야 이거 손을 흔들어 이걸 쳐. 자지 거기가. 나도 잘 몰라. 자, 자야 자. 일단 밀어. 자 이러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걸음만 나가. 맨 앞으로.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호응을 유도하래. 객석들도 일어나래. 우리가 하는 거야? 응.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알려줬어. 아, 이제 끝이다, 그치? 와, 이렇게 다 벅찬 그런 감정도 느끼고 너무나 든든하게 또 멤버들, 선생님들이 계셔주니까 그냥 기분 좋은 약간 떨림 마음이 많이 뭉클했죠. 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연합 무대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우리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장애인도 하나, 우리도 하나, 비장애인도 하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리를 들어
큰 역할을 해주실 걸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자! 이거 할 때 누군가 일어나줘야 돼요,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아니, 별것입니다. 아니, 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아니, 별것입니다. 아니, 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대체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호흡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더더욱더 오늘 무대가 너무 값지고 되게 저한테도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이가 재능을 기부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받고 가는 것 같아요. 표현하기 힘든 따뜻함을 제가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재능을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서로 나누는 그런 행복이 있잖아요.